연습을 하시는가 찍는다. 오늘은 도라노 어린이 근육성장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자리냐면 노아의 방주. 오늘도 세권 읽어줄게요. 노아의 방주. 창세기 9절 6절 9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뒤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짓만 납수하면서 하나님의 까맣게 잊고 있답니다. 노아만 달랐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사랑했답니다. 노아만 빼고 모두가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몫이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분의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었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문이 일어난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내 가족과 모든 동물이 각각 한 색씩 놀라워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동물들은 내 발로 거기에서 깡쭉깡쭉 뛰거나 손살같이 달려서 노아의 새로 만든 배로 들어갔어요. 모두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내리는 비도 또 내렸어요. 방주는 물로 위로 흔들리 저리 흔들려 떠내졌어요. 마침내 비가 그쳤어요. 모두 온 세상이 뒤바뀌었지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안정되었답니다. 노아가 그 가정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 땅을 찾아보게 했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답니다. 일주일 더 지낸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바른 잎사귀를 모두 던져주었어요. 노아는 힘써졌어요. 땅이 찾아낸 거예요. 복량이에요. 드디어 방주가 손톱깎이에 안전하게 닿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애꿎은 무지개 띄워주셨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부지였어요. 결국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거대한 탑. 창세기 11장. 홍수가 끝난 뒤 사람들의 신는 언어는 하나뿐이 없답니다. 악녀의 뜻은 말도 하나, 엄마의 뜻은 말도 하나, 아빠의 뜻은 하나였지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힘을 합치면 오해 못할 일이 없어. 하늘까지 다듬어 높은 탑을 세워보자. 하늘 그러면 모두가 우리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은 땅을 찾기 시작했어요. 높이 높이 더 높이 쌓았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입주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엉뚱한 마음이 듣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는 듣는 그리셨으니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뒤서 버렸어요. 이제 서로 이사기 해요. 웅덩이 소리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을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을 곧 하늘에 뿔뿔 흐르지로 만들었어요. 그럴 때 탑이 쌓는 일도 그만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부터 탑은 밥의 탑이라는 불리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땅 창세기 12절 17절 17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내도 사라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런데 하에든 사람은 다툼이 생겼어요. 두 집의 가족을 모두 암미기에 풀을 보조했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은 노력이 말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땅을 먼저 고르더라 나무 뭐다. 눈은 제일 좋아하는 땅을 골랐어요. 가족들 매일 풀을 보내주고 가장 좋은 물이 나는 곳이었지요. 눈은 자신의 새 보금자리로 이사 갔어요. 끝이네요. 한번 더 읽어줄게요. 너무 짧아요. 손님들, 햇볕이 쨍쨍 내리는 어느 날 아브라함은 책망 치고 있었어요. 심한 소리 들었어요.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으러 가나왔어요. 그들은 좀 쉬어 가시겠어요? 저도 집에 쉬어는 마실 수 많답니다. 도시 좀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손님들이 왔으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흥미로운 소식을 주었어요. 당신의 아내는 아들이 낳을 것이요. 사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난 아이가 너무 많을 것 하고 생각하면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사라가 웃는 거냐? 나 여호와가 무엇인지 할수 있단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사라 아들이 낳았답니다. 아기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언니는 노란도 어린이 근육상극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